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4월이죠. 싱그러운 봄 기운을 화폭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조영애 작가의 따뜻한 봄날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꽃들이 가득 채워진 캔버스에는 들꽃이 살포시 얼굴을 내비쳐 아름다움을 뽐내고 꽃을 찾은 나비들도 춤을 춥니다. 여기저기 피어있는 봄꽃들로 은은한 봄내음이 전시장에 가득합니다. 화사하고 은은한 봄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 조영애 작가의 따뜻한 봄날입니다. 강렬하고 원색적인 화려한 색감의 꽃과 봄의 소박함 그리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까지 싱그러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코로나라는 대형 장벽이 길어짐으로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작업 시간과 구상 등이 많아졌습니다. 대학 시절에 먹향이 좋아서 서예, 문이나 그리고 채색화, 요즘은 서양화까지 하는데 새로운 그 기법과 재료 등으로 저만의 새로운 회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쉼없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레는 봄날전을 보시고 많은 이들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작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몽환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독특한 화풍을 담아낸 작가는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로 화폭의 사랑과 그리움을 새겼습니다. 봄 향기만큼이나 따사로운 색채의 향연이 회화의 매력을 한껏 봄빛으로 물들여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